오늘은 2분 느바 소식 고고! 닉 클렉스턴은 이번 시즌 카이리 어빙이 집중만 한다면 시즌 MVP와 파이널 MVP를 모두 수상할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데니스 슈레더가 부상당한 엄지손가락 인대 시술을 받았고 3에서 4주 정도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 미들턴이 손목 수술 재활로 인해 시즌 초 결장이 예상되네요. 몇 주간 결장할 것이라고 하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찰스 바클리가 TNT와 10년 200밀리언 달러 이상에 달하는 계약에 합의했다고 하네요. 보스턴 구단에서 레전드 빌러셀을 기리기 위한 유니폼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미네소타는 디안젤로 러셀과 연장 계약하는데 관심 없다고 하네요. 캔바 워커가 결국 디트로이트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옮길 팀을 찾지 못한 제이 크라우더가 인액티브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네요. 파쿤도 캄파조가 댈러스와 1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시절 함께 뛰었던 루카 돈치치와 재결합에 성공했군요. 디안드레 헌터가 4년 95밀리언 달러에 애틀랜타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으며 90밀리언 달러는 완전 보장, 나머지 5밀리언 달러는 조건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하네요. 케빈 포터 주니어가 4년 82.5밀리언 달러에 휴스턴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1년 15.86밀리언 달러에 대해서만 보장된 계약이라고 하네요. 나시어 리틀이 포틀랜드와 4년 28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년 모두 보장된 계약이군요. 루이 아치무라는 워싱턴과 그랜트 윌리엄스는 보스턴과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다음 오프시즌 제한적 FA가 될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마티스 타이블과 유타는 니켈 알렉산더 워커와 뉴올리언즈는 잭슨 헤이즈와 그리고 피닉스는 캠 존슨과 루키 스케일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오프시즌 제한적 FA가 될 예정입니다. PJ 워싱턴과 샬럿의 연장 계약 논의가 결국 불발되었다고 하네요. 제임스 부크나이트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의식이 없었고 총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2021년 11월, 2022년 2월, 2022년 10월에도 모종의 이슈로 기소된 바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